두 종목 얘기하면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고요. 더 많이 빠진 LG화학이 딱 하나만 꼽자면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역시 아니 전지 쪽에서 이익 기여도가 대폭 올라갈 거다. 지금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들 실적 나온 거 중에 물론 뭐 LG엔솔의 내재화 물량 그 영향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원자재를 판가에 전이한 이익률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장 잘 받아서 영업 이익률이 지금 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 1분기 실적 나온 거 중에 가장 좋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사실 양극재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리막, CNT, 그죠? 도전재, 그 다음에 바인더, 그리고 전해지, 양극재를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에서 중요한 핵심 소재들을 모두 밸류체인화 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까 최신 업황 동향을 말씀드릴 때 배터리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원가 내에서 이 원소재랑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7%다. 이 소재를 밸류체인화 하면 원가가 35%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LG그룹, 포스코그룹, 에코프로 그룹을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그 최앞단에 있는 회사예요, LG화학이.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가 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크니까 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양극재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부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첨단 소재가 벌어드는 이익, LG 엔솔이 벌어드는 이익의 합이 LG화학이 벌어드는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을 올해 드디어 2023년에 뛰어넘는 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소재, 2차전지 소재, 첨단 소재 업체로 완전히 석유화학 업체에서 구조적인 탈바꿈이 되는 거죠. 물론 LG화학 너무 무겁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날아갈 때 안 올라가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 격차,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는 격차를 뭐 LG화학 자체가 50조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개별주처럼 움직이진 않겠지만 전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군에 있는 LG화학의 예를 들어 PVC가 있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ABS가 있고 SAP, 뭐 POE, 그 다음에 CNT 이런 것들은요 석유화학 제품 내에서도 마진을 잘 받는 다 고마진의 가장 밑단에 있는 가장 고부가가치의 다운스트림 제품이에요. 이 고부가가치의 다운스트림 제품이 가장 빠르게 석유화학 시황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시황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갔어요. 그 이유가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런 건데 지금은 중국 리오프닝 수요를 계산 안 하더라도 조금만 수요가 회복돼도 물론 이제 하반기에 중국 대규모 인프라 관련돼서 석유화학 시황이 좋아질 거로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공급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가장 고마진인 PVC, ABS, POE, SAP 이런 CNT 이런 거는 첨단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 전방 산업이 그래서 기초석유학 제품이 좋아지는 게 숫자로 찍혀야 되는데 2022년 4분기에 기초석유학 제품 얼마나 적자였냐 1666억을 적자를 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510억으로 적자폭이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빠르면 2분기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3분기 안에는 가장 부진, 가장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가장 LG화학의 실적에 부담이 됐던 기초석유학 제품조차도 올해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하게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화학이 앞으로 계속 가장 좋아질 첨단 소재 사업부의 양극재 사업부가 지금 오창 공장 증설한 거 북미의 GM이랑 테네시 얼티엄셀 2024년에 구미 공장 증설하는 거 2026년에 미국 신규 공장 가동하는 거 그 출하량만 연평균으로 출하량 7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차곡차곡 내년 내후년에 2차전지 양극재가 첨단 소재 사업부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의 실적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LG화학도 찍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려아연이랑 조인트 벤처 맺어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 전구체 직접 조달받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의 피드몬트에 리튬 직접 리튬 광산 공급받죠. 세 번째 코발트 1등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매체 맺어가지고 전구체 소재 황산 메탈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리사이클링부터 원재료까지 직접 도달해서 가장 원재료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 원재료의 수직 계열 측면에서는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에 절대 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밸류체인이 가장 잘 돼 있는 LG화, 그 다음에 LG화학의 실적을 깎아먹었던 석유화학 사업의 턴어라운드, 세 번째 LG화학도 첨단 소재 이익률도 좋은데 캐파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LG화학이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엄청나게 재무구조가 좋아요. 순차입금 비율이 20%가 안 돼요. 첨단 소재 관련돼서 양극재는 몇천억 단위로 투자하죠. 그러려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재무구조 안정적인 게 어디가 가장 안정적일까요? LG화,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네, 그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독점으로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극재 관련돼서 북미에서 3년 안에 매출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양극재만 매출 2배 이상. 그래서 LG화학이 아까 고점 대비 34% 빠졌는데 저는 신규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LG화학도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면 직접 계산해보세요. 기초소재 사업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석유학 제품 10조에서 13조인데 평균 내보면 뭐 11조. 그 다음 첨단소재. 첨단소재는 되게 다양해요. 20조부터 25조까지. 한 평균 내면 23조. 그 다음 LG엔솔 지분가치. 뭐 이거 더블 카운팅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주사 할인율을 60% 넘게 주면 지분가치 42조예요. 그죠? LG엔솔 지분가치가 81.8% 지분율에다가 지주사 할인율 60% 곱해보세요. 그러면 40조가 넘거든요. 그럼 기초소재, 첨단소재, LG엔솔 지분가치 합산만 해도 76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최근에 미국의 아베오란 제약회사 인수했죠. 그 다음에 LG 파만농 있죠. 이런 회사들의 지분가치도 다 합치면 당연히 1조 넘겠죠. 그러면 약 한 78조에서 88조 되는 거죠.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직접 다 지분가치 한번 계산해보세요. 재밌어요. 한 80조 되는데 그럼 LG화학 시총 얼마죠? 50조죠. 정상적인 지분가치의 반영만 돼도 10조에서 80조면 몇 프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55%가 넘는 거죠. 정상적인 지분가치만 반영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딱 고르면 저는 LG화학을 고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소위 말하는 기초 체력이 완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지겠죠.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본질적인 것만 일단 보자고요. 재밌어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요것만 딱 계산하실 줄 아시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19만 톤 양극재 톤당 가격을 5천만 원이라고 회사가 가이던스 제시했어요. 그리고 곱해요. 그럼 매출이 한 9조 5천억이 나와요. 그죠? 거기다가 현재 영업이익률 6.3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은 한 5,985억 정도가 나와요. 그죠? PER은 5대 천왕 평균 PER. 5대 천왕 뭐죠? LG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NNF. 이 다섯 개. 5대 천왕 23년 평균 PER이 45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PER 배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에다가 PER 배수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시가총액 어떻게 구하죠? 그냥 적정 주식수의 현재 주가로 곱하는 게 시가총액이죠. 근데 그거를 배수, PER 배수에다가 벌어들인 영업이 그렇게 곱할 수도 있죠. 원래는 당기순이익에다가 PER 배수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는데 저는 영업이익으로 했어요. 자, 영업이익 5조 9,850억에다가 PER 배수 45배를 곱하면 시가총액 26조 9천억이 나와요. 9,300억이 나와요. 그거를 상장 주식수 9,800만 1,344주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계산해보세요. 27만 5,380원이 나와요. 그럼 현재 주가 22만 원 후반원에서 최소한 3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2027년에 71만 톤을 예상을 했어요. 회사 디자인 캐파 71만 톤을 톤당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곱해서 2027년에 5대 천왕 평균 PR 값은 20배로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5대 천왕 PER 값 20배를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 2조 한 6,600억을 곱하면 53조가 나와요. 시가총액. 그거를 상장 주식수 9,780만 1,344주로 나누면 2027년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가 54만 4,471원까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캐파가 정상적으로 회사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여기는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요. 톤당 가격을 6천만 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계산할 때 6,500만 원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저는 영업이익률이 7.5%로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근데 단결정 양극재, 뭐 망가니치, 차세대 양극재가 개발될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 또한 많이 보시는 분은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면 당연히 적정 시가총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현재 양극재 캐파 기준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회사 맞고 이 캐파 톤당 얼마 PER 배수 얼마 해서 계산하면 1월달 저점 대비해서 140%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파 기준으로 하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양극재 캐파를 2027년 71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기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26년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을 보고 2030년까지 만약에 100만 톤까지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면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럼 100만 되면 엄청난 규모인 게 전기차 양극재 100만 톤이면 규모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1000만 대 규모예요. 예. 그래서 2030년에 전기차 침투율을 70%로 되면 에코프롬의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17%까지 올라갈 거다. 글로벌 시장에서 17%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NF처럼 대형 수주 계약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주 계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게 본 측면은 있는데 분명히 올해 하반기 안으로 대형 수주 계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세대 소위 말하는 양극재 있잖아요. 뭐 망가니치라든지 단결정 이거 관련돼서도 지금 정부랑 삼성 SDI랑 같이 정부 국제까지 해도 성장이 됐잖아요. 금액은 너무 적지만 이렇게 관련돼서 LFP 관련돼서도 아마 에코프로빔이 2025년에 LFP랑 망가니치 2025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OLO라고 하죠. 니켈 비중을 확 줄이는 미드니켈의 OLO도 2026년에 양산되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뭐 가장 다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 캐파를 얼마나 달성하냐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차세대 양결정이라고 하는 망가니치 미드니켈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LFP 저가용 LFP 요거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얼마나 빨리 양산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편입되면 이런 부분들의 본업인 펀더멘탈이 더 많이 부각돼서 수요와 공급, 수급 소위 말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긍정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